이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혈래 우리 목사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소모임에도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혈래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아빠도 네. 이 현리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울산에 처음 오셨는데 목사라 하면은 양복을 빼고 가방 탁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긴 그대로 아니 나는 울산 시험에 가서 자기 자가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진짜 자가 없는 분이구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들 처음에 울산에 오셔서 지하실 판에서 옛날에 울산 처음에 교회할 때 지하실 판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거든요. 처음에 오셨다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아니 메시아로 보이더라고요. 뭐 차림도 한남고 싶다 안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 같다 내 마음으로 혼자 그랬는데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아들 보고 왔어요. 자 때는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혈래 우리 목사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소모임에도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혈래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아빠도 이 현리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울산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목사라 하면은 양복을 빼고 가방 탁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긴 그대로 아니 나는 목사님 시험에 가서 자기 자가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진짜 자가 없는 분이구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들 처음에 울산에 오셔서 지하실 판에서 옛날에 울산 처음에 교회할 때 지하실 판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거든요. 처음에 오셨다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아니 메시아로 보이더라고요. 뭐 차림도 한남고 싶다 안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 같다 내 마음으로 혼자 그랬는데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아들 보고 왔어요.